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반찬거리 하나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도 일주일 정도 낚시를 안 했더니 손이 근질거려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다 왕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산항에 반찬거리를 잡으러 왔는데요. 예, 삼치나 고등어겠죠. 근데 오늘 수박스를 안 갖고 왔어요. 수박스, 아이스박스. 예, 한 마리라도 잡으라고요? 예, 여러분들 역시 냉철하십니다. 지금 자그마치 무려 5,000원짜리 고등어 찌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안 무는데요? 아, 연장아. 새우 달아야 되나? 아이, 어떡하죠? 아이, 시부레. 수산항의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확실히 밑밥을 쳐야지 온 동네 고기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삼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연장 맞을 고등어는 그만두고 삼치를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릴링 릴링. 저킹 저킹. 삼치가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지금 메탈 하나 꿀꺽하고 두 개째인데요. 한 100번 정도 던진 것 같은데 소식이 없어요. 아이씨 그래. 어떡하죠? 아이, 미치겠네. 아, 여기 삼치 없는 것 같은데. 아이, 계획을 바꿀까요? 아이, 지금 원투 채비도 없어갖고 원투 낚시도 못해요. 루어 채비만 갖고 와갖고. 아이, 어떡하지? 아이씨야. 고등어도 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던졌으면 한 마리 물만도 한데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아이, 우짜스까 우짜스까. 아이, 계획을 변경해야지 되나? 아이, 이런 시부레. 트위칭 트위칭 홀링 트위칭. 엔장 씨, 에이, 걸리지 마라 씨. 원투 채비 나갖고 걸 괜히 하지도 못하는 루어 채비 잔뜩 갖고 와갖고 개고생 중이에요. 아이, 미치겠네. 아이씨, 아무거나 물어라. 청갱이도 좋다. 어? 엔장, 삼치 없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다시 찌낚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에이씨, 그래. 제 옆에 있는 조사님은 밑밥을 한 통을 다 써도 안 잡히는데요. 에, 여기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아가미 구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로 구멍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 입질이 살짝살짝 있어요. 오, 땡큐 땡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구멍치기를 했더니 역시 애럭 한 마리가 올라오네요. 에,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질이 조금 센데요. 어, 뭐지 뭐지,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씨. 어, 여러분, 올해 첫 망상어예요. 에이, 연장. 망상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에, 망상하면 어떻습니까? 에, 손맛은 죽이네요. 자, 쏙 꺼져라. 예. 오, 입질 세요, 입질 세. 오. 야, 이놈. 쏙 얼굴을 보이거라. 아이씨. 애럭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역시 애럭은 작아도 손맛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에, 이놈도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자, 집으로 가라. 쇼! 역시 구멍치기는 낙산항만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잡힙니다. 애장, 고등어 잡으러 와갖고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래도 수산항 낚시할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쇼!
또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예쁘게 생겼죠? 작아도 아주 손맛은 좋아요. 어, 입질, 입질. 에이, 에이, 나와. 나와. 어, 이 젠장. 오, 꽤 커요, 꽤 커. 우와, 꽤 크죠? 한 15cm는 되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손맛이 아주 끝내줬어요. 아이, 죽입니다.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와, 아니, 에럭은 이렇게 잘 잡히는데, 고등어는 왜 없는 거야? 응? 아이, 시부레. 너도 얼른 집에 가라. 에이씨. 장난은 여기까지. 구멍치기는 그만하고, 다시 반찬거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개 똥같이 안 잡히는데요? 정갱이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얘자. 예, 아무래도 포인트를 청어동 신수로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00원에 두 마리 하는 고등어 뭘 잡아먹겠다고 이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예, 역시 고등어는 노르웨이 산이 짱이죠. 예, 고등어는 그냥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어동 신수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여기도 고등어가 가끔 잡히거든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등어는 개뿔. 정갱이 입질도 없는데요? 포인트 옮겨야 되나? 아이씨. 지금 여기가 그늘이 있어갖고 낚시하기는 딱 좋거든요, 지금? 아, 옮기기 싫은데. 아이. 아무거나 물어라. 아니, 이것들이 미끼 빼먹는 학원을 다니나 어떻게 이렇게 지랭이만 쏙쏙 빼먹죠? 아, 이것들이 아주 그냥, 씨. 오, 간만에 큰 입질. 오, 좋죠, 좋죠. 뜨다! 어, 씨야. 아, 씨야. 얼굴을 보이거라. 제발 이번에 빠지면 확. 씨. 뭐야? 아, 이 씨부레 양태예요. 아, 진짜. 아, 이때까지 입질이 양태였나봐요. 아, 여기서도 양태가 나오네. 아, 미치겠네. 아, 이 못생기고 재수없는 양태 썩 꺼져라. 씨. 야옹아. 돌려? 아, 이쁘구나. 주인 어디 갔어? 주인님 어디 갔어? 어? 오늘 왕캐도 안 된 몸으로 무리해서 나왔는데, 예, 완전 똥망이에요. 아, 그냥 대충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옹이 왜 왔어? 일로와. 예, 낚시고 나발이고 그만두고 야옹이랑 놀다가 들어갈게요. 어구구구구구.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 요놈이 제 앞에서 안 나가고 뻗팅기고 있는데요. 어, 큰일 났네. 이놈아. 어, 형아 낚시해야 돼. 저리 가 이제. 얼른 주인한테 가. 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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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얼굴을 보이거라. 아이, 또 양태 아닌가? 양태 같은데? 연장을. 아이, 뭐야. 꽤 무거운데요? 으쌰. 뭐야.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반찬거리 하나 잡았습니다. 에, 이 정도면 반찬거리로 오늘 충분하겠죠? 크기는 한 22,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에, 요놈은 집에 갖고 가서 오늘 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질 아주 좋았어요. 보시죠.
마리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요놈은. 아, 딱. 새꽃이 용인데, 그래도 너무 작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자, 아주 예쁘게 뺐어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커서 오거라. 오늘 몸도 아직 완쾌도 안 됐는데, 괜히 기어 나온 것 같아요. 예, 고기도 안 나오고, 힘만 들고, 아유, 죽었습니다. 예, 저는 조만간 제 생일 7월 11일 날 야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